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 네. 이거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뭔가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흔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은 뭐 네. 눈곱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혀에 백태가 짙게 꼈거나 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장 손쉽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이요? 손톱? 다 잘랐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제가 한 번씩 보고 네. 맞아요. 마지막에 설명을 쫙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선생님께서 모두의 손톱을 지금 둘러보셨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중에 특별한 손톱이 있습니까? 가장 건강한 손톱은 비단님. 네, 손톱. 역시 비단님. 역시 비타민 많이 먹어요, 진짜. 손톱 미녀셨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흰색 반점 있다고 한 게 푸시무랑 럭키. 럭키님. 네. 이 흰색 반점은 아연이나 칼슘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어디에 자주 부딪혔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세로줄이 있다고 하신 분들 있으셨죠? 세로줄은 노화로 인한 영양 부족이거나 제일 싫어. 노화로 인한 영양 부족이거나 아니요, 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 부족.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거나 혹은 이제 만성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조나단은 이게 부서진 거는 아니었는데 간혹 보면 여기 끝이 자주 부서지는 분들이 있어요. 몇 겹씩. 근데 이런 분들은 갑상선 질환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건성 같은 피부 염증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해서 영양이 불균형이 확 나타났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뜯었어요. 아, 물어 뜯었어요? 네. 그럼 정서불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선생님한테 전 정서불안이 있어서. 조나단처럼 아까 제가 뜯었는지 아니면 정말 부서졌는지 판별할 때는 손톱을 눌러 한 3초에서 5초간 눌러요. 그리고 떼뜨면 바로 색이 돌아오면은 정상인데 색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 좀 천천히 돌아온다 하면 빈혈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아,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예. 그리고 조반월 없는 거, 조반월 없는 거. 엄지손가락 보면은 끝에 딱 방울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데 얘가 나머지 손톱에서 5분의 1 이하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말초 혈액이 다 끝까지 가지 않는 거죠.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수족 냉증이거나. 아까 제가 녹화 전에 수정님 네. 손을 한번 만져봤더니 정말 얼음장이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게 필요해 보였어요. 이제 늙고 손도 차갑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네,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뉴질랜드가 국민 건강 만족도 1위라고 하던데. 오, 진짜? 네. 아니,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건강 노하우가 뭐길래? 감기에 네. 꿀키위 최고예요. 되게 비타민 C가 네. 있어서 네. 이거 아프면 혀가 효능이 있어요. 실제로 이 골드 키위가 면역력에 정말 좋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우리가 또 딥하게 알아야지 이걸 복용할 때 도움이 맞아요. 되겠죠. 선생님 맞죠? 자세하게 어떻게 효능이 있습니까? 골드 키위가 네. 영양소 밀도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영양소 밀도가 20.1점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영양소 밀도라는 게 뭔가요? 네, 영양소 밀도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식품 100kcal당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냐, 라는 측정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드키위는요, 비타민 C 이외에도요, 식이섬유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엽산, 아니면 비타민 E 등 20종이 넘는 이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골드키위에 정말 비타민C가 많이 들었다고는 들어서 저도 오늘부터 많이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골드키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골드키위 100g당 비타민C 152mg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 1일 비타민C 섭취 권장량이 1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골드키위 하나만 먹어도 채워야 되는 비타민C를 다 채워지는 거죠. 넌 비타민C 타블렛 먹는 거 필요 없네. 약을 먹는 거 필요 없네. 사실은 약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약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네.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지금 여기 가게 주인 아니야. 지금 벌써 마트 깔라 그래. 최인서 선생님께서는 키위를 장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아시면 그람당 얼마인지 시세 아시고 계시면 그냥 대충 끝나고 좀 먹어야 되니까. 죄송해요. 비타민C, 이게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골드키위의 대표적인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침입한 감염성 질환을 방어하고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세포인 백혈구라는 것이 있는데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 1차 방어벽을 뚫고 온 병원균과 맞서 싸우는 호중구 백혈구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는 등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경찰들을 좀 이렇게 더 뭔가 힘을 더 주는 느낌이네요. 좋은 표현이에요. 몸 경찰. 그러다가 면역력에 있어서는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네, 혓바늘이 생기실 때도 효과가 또 있어요? 보통 이제 혓바늘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혀 표면에 이제 궤양 같은 게 생기거나 네. 아니면 우리 이제 설 유두라고 하는데 그런데 뾰족하게. 염증이 생기는 네.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게 생기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는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드키위 같은 데 있는 비타민C를 포함한 좋은 영양 성분들은요.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염증,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치유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앞당겨줘서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의 임자가 요즘에 야근 많이 하는데 몸이 더 좀 그렇고 피곤하고 그런데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 이유나입니다. 아우, 저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첫째 놓고 100일 무렵에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아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때 또 출산 후에 또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허리 뒤쪽에 500원 동전만하게 수퍼가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고생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흔히 대상포진 하면 뭐 옷이 스칠 때마다 아프다, 칼로 베이는 듯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토피, 속상해서 어떡해. 둘째는 돌 무렵에 이유식을 하다가 아토피를 발견을 했는데요. 달걀 알러지에서 시작된 아토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생을 좀 했었어요. 습관을 좀 바꾸면서부터 아이가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진 상태예요.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먹는 애로 불렸거든요. 치킨이나 피자나 그런 빵 종류도 많이 먹었고요. 기름진 음식,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도 좀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우울하고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에는 제가 밥 대신 오트밀을 먹고 있거든요. 오트밀이랑 샐러드 같이 가벼운 식단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3개월 조금 넘었는데 한 6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기들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귀여워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이도 건강해지고 저도 건강해져서 같이 면역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과일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키위입니다. 키위 하나에 성인 비타민 1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서 키위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물에 좀 씻어줄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살짝 눌러지고 탄력이 있으면 키위가 맛있게 잘 익은 거야. 말랑말랑! 말랑말랑! 배가 고플 때마다 키위를 한두 개 먹으면 포만감도 채울 수 있고 폭식을 막을 수 있어서 종종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얘들아, 키위 먹고 하자. 예, 예, 나도 예요. 차케른, 어우, 키위도 저렇게 잘 먹어요. 아유, 차케른. 키 잘 맛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환상적인 맛이야. 환상적인 맛이야? 아이스크림처럼 만드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너 난 이거 좋아. 어, 그거 맛있어? 모두 다 같이 짠. 모두 다 같이 짠. 짠까지 안 해.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면역력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찾아가면서 아이들도 저도 같이 면역력을 같이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